믿으면 끝난다는 건가요? 로마서를 가지고 믿으면 끝난다로 몰고 가시면 100% 망합니다. 바리새파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파는 뭐 하려고라도 하는데 이쪽은 아, 저 교회 다녀요. 됐어요. 천국은 구원 되기로 천국 저기 분향 다 받았어요. 왜 교회 나가서 나 십일조 내고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은 내가 이미 저 분향 받았어요.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는 바리새파보다도 더 사실은 더 죄인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파는요. 정결운동이라고 당시에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 따르기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되게 아주 심각하게 정결운동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까지 살아하게. 정화운동 한 번씩 하죠, 종교들이. 타락하다 타락하다 한 번씩 정화운동 일어나죠? 그 정화운동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렸다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종교 절에서 만약에 아, 불교가 너무 타락했네. 정화운동 합시다 해서 완벽하게 이제 먹는 거다 이제 바로 다시 채식 확실하게. 거기 식당 가서 자꾸 고기 먹는 스님들 있어. 안 돼. 적발하겠어. 막 호법부에서 다 잡아서 막 어떻게 하겠어. 이래가지고 엄격하게 먹는 것부터 해서 통제하면서 여기 지상에서 뭔가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어떤 종교가 막 운동해 가는데 거기다 대고 완전히 초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야, 그래서 천국 가면 야, 뭐 저기 다 돌멩이도 천국 가겠다. 이런 식의 막 초를 친 겁니다. 지금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요.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고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왜 바울을 제가 존중하느냐? 바울은 많은 예수님이 안 쓰시던 되게 센 방편을 썼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걸 쓰실 필요가 없죠. 본인 삶으로 보여준 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삶이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그 위대한 이런 쇼를, 퍼포먼스를 적극 활용한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완벽히 없앨 수 있어. 근데 쉬운 말 같은데 벌써 본인부터 성령 받고 나서 성화가 안 돼서 죽겠다는 얘기를 로마서에 써놨다는 거 뭡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건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실 거야라고 열렬히 믿으면 내 마음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만들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이 방편을 쓴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밖에 계신 줄 알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믿음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이 혼과 육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그리스도한테 계속 맡기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신성이 I am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현존이 드러납니다. 왜? 힘들고 죽겠을 때 그리스도한테 맡깁니다. 수고로운 자들아 나한테 와라 했듯이 다 맡깁니다 하고 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충만한 이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이 자각이 되겠죠. 늘 존재하는 그 느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가 늘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하나님인데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 맡기다 보니 내 안에서 신성이 드러나죠. 이 계기를 만드는 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이 바로 임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성령이 나를 바로 인도해요. 성령이 나한테 바로 선악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양심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자 이해를 시켜주고 하나님 뜻을 구현할 능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가서 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게 만들 때 진짜 의로운 존재. 이 칭의라는 것의 열매는 이제 성화를 거쳐 영화에 가야 온전해지겠죠. 진짜 의로워지겠죠. 이 작업이. 이 작업도 바로 이게 의롭다 불리지만 지금 실천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건요.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의로워지는 시작이에요. 시작점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즉, 열매는 맺혔으니까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여기에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성화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하나, 열매로 보면, 열매, 이제 칭의의 열매, 성화 열매 나눠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열매로 보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가 익어서, 완전히 익어서 수확하는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성이 진보해야 된다.